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실전 노하우의 최세민입니다.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기능은 바로 잉킹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프레젠테이션 도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터를 이용하여 하이라이트 하는데도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능을 마우스로 이용하곤 하지만 저는 와쿰사의 태블릿을 사용하여 활용하고 있답니다. 특히 태블릿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필압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필압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옅게 쓰면 옅게 나오고 반대로 세게 쓰면 진하게 나오는 특히 실제 펜과 쓰는 감각이 비슷하여 매우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필기나 그림 그리고 메모 등을 발표를 진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발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익숙하지 않게 불편하게 이렇게 선을 그릴 필요 없이 평소에 글씨 쓰듯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손목이 좋지 않은 발표자의 경우 태블릿을 이용하여 글씨를 쓰는 것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목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답니다. 보시다시피 태블릿과 잉킹 기능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멈춰있고 슬라이드만 넘기기만 하는 단순한 정적인 파워포인트보다는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 즉 칠판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감각으로 잉킹 기능을 사용하여 더욱더 역동적인 PPT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